لايك اوب. ممكن تسوي الفيديو يو بروجرام؟ نو بروبلم نو بروبلم. واحد كشري مصري وواحد فينيش. كشري مصري فينيش. فينيش.와, 이 배경 좋다. 이거 보이냐? 그걸로 하네. 뭐 먹으러 왔어? 코샤리. 오늘 이 코샤리 처음에는 살람 알레이콤. 처음 코샤리도 먹어봤는데 그때는 맛이 없었어, 코샤리가. 왜냐면 너무 짠 거야. 너무 짜가지고 먹다가 말았었거든. 첫 코샤리가 쿠웨이트에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가 있단 말이야. 기숙사의 그 기숙사 식당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코샤리가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였어. 그래서 그거만 먹었지. 그 코샤리의 유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, 나도 잘은 모르는데 그 군대 음식이라고 하고 있어. 군대 음식. 그러니까 약간 완전 전통적인 막 이집트 음식 막 이런 건 아니고, 근대 시대 때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그 서양에서 온 파스타 재료들 그 해서 같이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코샤리라고 알고 있어서, 오늘 원래 이 식당 코샤리 먹으려면 예약한다고 해야 됐는데 사장님이 또 기분 좋게 허락을 해주셔서 덕분에 코샤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슈크란. 어떤 콜라 좋아해? 아? 펩시랑 코카콜라. 코카콜라. 아 진짜? 펩시 말고? 알아본 음식점이 많지 않아가지고. 알아본 음식점? 최근에 다 망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최근에 알아본 음식점 하나씩 없어져서. 아 이렇게 하나 코샤리. 코샤리. 아 슈크란 좋았습니다. 아 이 냄새. 이건 뭐야? 이게 이제 양파를 구운 건데 와헤드 쿱스. 쿱스 와헤드. 하다 살사? 소스 쿠셔리. 소스 쿠셔리. 너무 배고파서 한 입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쿠셔리 냄새 하면 이거 이 그 양파를 볶은 거? 이 냄새가 강해. 이 냄새가 좋아서. 잘 볶아졌어요. 마카로나 들어가 있고 밥도 있고 그리고 이거 병아리콩 으깬 거. 이거 홈무스 재료. 일단 소스를 주셨는데 소스 없이 한 입을 먹어보겠습니다. 자.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. 이게 진짜 촬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. 한 입 더 먹어볼게. 오케이, 이번엔 좀 진지하게. 아까 너무 맛있다고 안 하고 맛을 평가해볼게요. 한 입 더. 일단 마카로나가 잘 익은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쫄깃쫄깃해. 마카로니. 그리고 이 양파가 구워진 정도가 얼핏 보면 좀 탄 것 같아. 조금 탄 것 같아서 조금 쌉싸름 맛이 있는데, 그 있잖아 한국 사람들 중에 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. 내가 그런 사람이야. 약간 탔을 때 고소한 맛 좋아해서 맛있어요. 군말할 거 없이 맛있고. 소스를 한번 얹어서. 이번에는 소스를 주셔서 소스를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소스가 별로야. 스파이크 소스를 올려주는 데가 있고 어떤 가게를 가면 그냥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. 잘 모르겠어 어떤 게 맞는 진짜 코샤리인지. 아 여기 올리브가 있는데 올리브도 한 입 먹고.
어우 좋아. 한번 먹어봐. 어때? 양파가 고소하고 맛있지 않아? 산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. 맞아. 비슷한 아닌 걸로. 사이드 메뉴인데 치킨 커리. 코샤리만 시키면 또 허전하니까. 왜지 이거. 참고로 이 식당은 카이로 바베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 식당이에요. 한국에 있는 이 집 식당. 내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여기가. 이제 원래 다른 식당 있었는데 문 닫았더라고. 배불러. 원래 이렇게 다 안 먹는데 맛있어서 다 먹었어. 솔직히 말하면 조금 느끼해서 이제 김치를 먹고 싶은 마음. 음식에 평가를 하자면 한국이다 보니까 조금 오리지널 코샤리 느낌은 아닌 것 같지만 맛있어. 그래도 맛있는 게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리가 됐어요. 그래서 어느 한국인이 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집트 놀러 가면 또 먹겠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코샤리를 먹겠습니다. 슈크란 알리아오 사 나타카발 마라탄 오크라 아라쿰 라헤칸 슈크란 마살람. 아, 고로스. 아.